등의 물량이 오늘 다 빠졌습니다. 방금 다 왔는 건 이제 조금 남고 다 빠지고 4등희라도 오늘 한 20kg, 25kg 정도 나갔네요. 뭐 2, 3등 물량이 이제 요거밖에 없습니다. 오늘 현장 판매와 택배 물량이 많은 관계로 재고가 바닥이 났습니다. 오늘 따왔는 것 조금 지금 있고 다 빠져나갔습니다. 특히 이등 위에는 이제 금방 갖고 왔는 거 외에는 싹 비었습니다. 한번 택배 감 가보겠습니다. 아이고, 매장 여기도 다 비었습니다. 텅텅 비었습니다. 지금 곧 택배 차량이 올 예정입니다. 오늘 택배 물량입니다. 문장대권 송이버섯은 이제 예상하기로 한 며칠 안에 이제 핀것 위주로 나오면서 새로 올라오지 않은 다음에는 물량이 뚝 줄어들 예정입니다. 마사가 굉장히 많은 땅에서는 이렇게 뽀얗게 나오고요. 약한 소나무 잎이 쌓여 있는 데는 약간 검붉게 나옵니다. 이건 다 마사에서 금방 따왔는 건데 뽀얗습니다. 그래서 땅에 흙에 따라서 소미 색깔도 살짝 좀 변화가 있습니다.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수입산을 뭐 섞어서 판다는 등 그런 댓글을 다셨는데, 수입산이 이렇게 깨끗하면 대박입니다. 그 사장님 아마 사업에 성공하실 것 같으세요. 왜냐하면 벌써 중국이나 북한 쪽은 송이가 끝났습니다. 강원도, 우리나라 강원도도 지금 거의 끝물인데, 북한, 중국은 벌써 한 달, 뭐 보름 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색을 유지하면서, 보관이 된다면 대박입니다. 돈을 뭐, 갈고리로 금어서 벌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죠. 그래서, 수입은 어쨌든 말라 들어갈 겁니다, 아마.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금방 딴 송이하고는 뭐 때깔이 완전히 틀리겠죠. 여러분들 이제 수입을 하는 분들 그 송이를 보면 색깔이 안 변합니다. 그냥 밖에 방치를 해서 두었을 때 뽀얗게 그냥 색깔이 있으면서 말라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100% 수입입니다. 변색 방지제라든지 약품 그 방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색깔도 안 가면서 이게 말라 들어갑니다. 근데 국내산은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되면서 검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금방 따왔지만은 여기 한 이틀 정도 있으면 새카매집니다. 약간 검게 변해서 뭐 상한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서 산화가 되어서 약간 검게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입인지 아닌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송이가 오래 땄는지 오래돼서 이 수분이 날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뽀얗다면 100% 중국산입니다. 국내산은 약품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켜보시면 수입인지 국산인지 무조건 알수 있습니다. 네. 송이산 문장대권에서 소식 전합니다.